스파타의 텐션업 흥폭발 노래방 호이 짱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음정, 박자, 가사까지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100점 주는 최파타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자, 오늘 인간 벚꽃, 인간 비타민, 날이 따뜻해지니까 세상 모든 색깔을 패션에 녹이는 패션 요정 호이 김호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와, 오늘 뭐 선글라스, 아, 그냥 안경. 안경. 네. 예. 와, 그런 색깔의 텐은 일부러 뭐. 그쵸. 자체 제작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네. 기존에 있는 건데. 네, 네. 이렇게 약간의 또 스페셜로다가. 네. 사실 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요거. 근데 오늘 이렇게 쓰니까. 진짜 오랜만에 너무 썼거든요. 봄이 온 것 같네요. 근데 약간 이게 핫핑크 예, 예. 이제 안경인데 썼더니 이제 안 그래도 굉장히 예. 느낌이 좋아가지고. 자, 일어나보세요. 자, 스쿼트 한번. 네, 아, 오늘 그 점퍼가 네. 그린하고 핑크의 조화가 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거기다가 예. 옆에 살짝 조그만 백 하나 이제 네. 메고 아, 그다음에 이제 네. 봄이 왔으니까 꽃잎. 네. 예. 아, 꽃잎 벨트. 꽃잎 벨트 하나 좀 차치고. 아, 저는 무궁화회관에서 불고기 먹어 춤추는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아, 이제 예. 겉에가 약간 지금 이제 핑크 이런 걸로 갔기 때문에 안은 조금 수수하게 베이지로 톤을 네. 조금 맞춰봤죠. 네. 밸런스를 맞췄다. 맞히고 네. 또 신발은 네. 신발은 뭐 늘상 신던 네, 뭐 네. 거예요. 네. 명품 신발 그랬구나. 네. 어, 호영아 계속 이렇게 하다간 그 직고를 못 면할 텐데 그랬더니 예, 선물 받았다고. 아, 선물 받았어요. 네. 자, 김미진 씨가 원래 보라 잘 안 보는데 월요일은 호이 패션 보러 켜요. 역시 오늘도 핑크와 그린의 조합이 너무 예뻐요. 네. 아, 맞아요. 핑크와 그린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연두와 뭐 이렇게 그렇죠. 연한 핑크 막 이런 건 참 예쁘고 기분이가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저도 제 책 에세이도 표지가 예, 그 색깔이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여가지고 예, 핑크하고 상큼한 연두랑, 연두 맞아요. 그린. 네. 예. 유현정 씨가 오호 호이 옷 예뻐요. 내서 다일. 어허. 고윤덕 씨가 벨트도 와우 반짝반짝. 어, 글쎄 다 보셨나 다 보셨네. 네. 한상희 씨가 양희은 쌤 닮았는데요 안경.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그러라 네. 그래. 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그 백이 참 예쁘네. 어, 백? 네. 그러,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자, 육하나 사삼님이 호이, 주말에 별그램 보니까 엄청 맛있는 걸 먹은 것 같은데 가족 모임 가서 뭐 먹은 거예요? 그리고 호이 진짜 대가족이네요. 어, 가족 모임. 네, 우리 네. 이제 우리 이제 이모들 외가 식구들이 이제 모였어요. 모였는데 네. 심지어는 좀 덜 왔는데도 어저께 출입구 출렸는데도 14명이었거든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중식 네, 이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저도 처음 간 곳이었는데 네. 맛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도 이제 호이의 근황. 예. 요즘 근황은 뭐 사실 여기저기 끌어올리러 다니느라 예. 예. 굉장히 종횡무진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 이제 새로운 뭐 이제 예능 프로그램도 이제 녹화를 좀 앞두고 있고 예. 이제 그래서 아직은 공개 안 됐지만 네. 그 공개가 될 거라는 점. 그렇군요. 네. 뭐 그럼 수입도 많이 끌어올려졌겠네요. 아유, 전보다 조금 나아졌죠. 예. 아유, 뭐. 나아져야죠. 그러라고 일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요. 자, 오늘의 주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요 청취자 김우상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깨똑이나 별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다들 깨똑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니까 깨똑 프로필 사진을 꾸미는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프로필 사진이랑 문구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딱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로 만들어본 오늘의 차트 프로필만 봐도 대충 성격 나오네. 넘버 7 스파밤. 아, 우리 호영 씨는 뭘로 해놨죠? 전 당연히 제 얼굴이죠. 아, 얼굴. 네. 요즘은 이제 얼굴 누르면 여러 가지가 막 쫙 나오는 거죠. 몇백 장 해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그 이전 것까지 아 별그램에서 별그램에서 그런가요? 그런가? 아니에요. 뭐, 별그램은 그냥 하나만 보이죠. 하나만 이렇게 있어요? 동그란 경우 예. 하나만 보이죠. 어. 아, 그럼 깨똑 깨똑. 깨똑이 이제 이렇게 깨똑이 그렇죠. 아이고 참 이렇게 네. 자,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마다 커플 사진을 바꾸고 그렇지.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는 사진 또 올리고 올려놓고. 예.
아, 그래서 요즘은 프로필에 뭐 음악도 집어넣고. 그렇죠. 뭐 많죠. 생일 표시도 되어 있어서 프로필만 봐도 이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 대충 알 수가 있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원래 헤어진 사람 연인들이 서로 이런 걸 보잖아. 그렇죠. 의식해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더, 예, 예. 과하게 이제 더 과하게 잘 지내는 걸 보여주려고. 반면 또 너무 또 우울하게 지내는 것 같은, 그렇죠, 거 막. 그리고 이제 거기 옆에 보면 상태 메시지라고 이렇게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그걸 보면 또 심경의 변화가 잔뜩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이제 처음 톡할 때, 네, 이제 그 프로필 그 메시지 같은 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이렇게 명언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때 다들 비웃더라고요. 그때 뭐 가족끼리의 식사는 뭐 행복이 뭐 이런 거를 했어. 근데 다들 촌스럽다는 거야. 어허.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감을 잡았어. 그래서 내가 뭐로 할게요. 뭘로 했어요? 전부 얼마예요? 이걸로. 전부 얼마예요? 예, 예. 전부 얼마예요? 있어 보이네요. 예, 예. 아주 아주 있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 김우상님이 만들어준 프로필만 봐도 대충 성격 나오는 넘버 7, 빠밤 7위입니다. 그래요, 우리 다 사랑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이룰 지린다. 사랑을 7위 서문탁 3위인고. 우리 아버지 취미가 등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산에만 다녀오면 무조건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두더라고요. 아, 이래야죠. 이래야죠. 그리고 대박은 프로필 메시지. 자업자득, 고진감래, 인과응보. 이렇게 사자성어를 해두시더라니까요. 아버지, 산과 사자성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아유, 너무 상관이죠. 고진감래, 인과응보 이런 건 좋네. 그렇지. 그렇지. 이런 분들 이제 우리가 산에 안 오라 그러면 나중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못 걷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인과응보야. 그리고 그래.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고진감래지. 고진감래죠. 큰 걸 또 얻게 되고. 예, 예. 좋네요. 5597님이? 어머. 그거 아시나요? 요즘은 몇 명이 제 프로필을 봤는지도 알 수 있어요. 몰래 프로필 보는 시대는 지났어요. 헉, 정말? 인별? 인별, 아니, 이게 인별인지 지금. 우리 왜 이렇게 몰라? 깨똑인지 모르겠지만. 깨똑은 아니겠지. 그래? 인별?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가? 5597님 인별이죠? 정확히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도 좀 알고 지나가게. 그래, 몰래 보면 안 되네, 이제. 그래, 이게 또 안 되네. 그래, 그런 이거, 좋은 정보를 좀 줘야 돼요, 우리도. 이래서 막 기사나고 막 이러잖아. 이거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구나. 그런 과정이 뭐가 좀 필요한가 보다. 근데 요즘 친구들 또 이런 걸 다 해놔. 금방 해놓죠. 참 또 이게 맘대로 봐도 된대. 아, 물론 봐도 되지. 그치, 뭐 근데, 우리 뭐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그치, 근데 몰래 볼 때가 이제 창피한 괜히 거지. 괜히 이제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그거를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도 보는 것도 좀 그렇다. 근데 그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게 대단하지. 그치. 예. 또 그 사람 심리라는 게 또. 그치. 딱 잡아내야지. 맞아. 그래서 이런 거 기사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누가 누구 거 봤다 뭐 이렇게. 와,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안 볼 거야. 자, 7위고. 서문탁의 3위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김우상님이 보내준 프로필만 봐도 대충 성격이 나오는 넘버질 빠밤 6위입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6위 4월과 5월 장미. 아버지가 산이라면 어머니는 꽃. 우리 어머니는 들꽃 사진을 꼭 프로필 사진에 해둡니다. 그리고 항상 프로필 메시지에는 오늘도 꽃처럼 밝은 하루 이렇게 해두시네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장미, 우리 엄마 아직도 소녀 같쯔? 아, 그러니까 엄마들은 꽃을 좋아하고. 그쵸. 꽃을 좋아하는 나이면 뭘 아는 나이야. 어렸을 땐 꽃이 안 와닿잖아요. 그 안 와닿죠. 그 길가에 핀 코스모스도 그냥 이런지 그거에 대해서 막 뭔가 가서 이렇게 좀 그치, 이렇게 그리고 매만져 본다거나 향기를 맡는다 이런 게 잘 없는데 어디 가서 선물을 할 때 꽃은 사도 나를 위해서 꽃을 사진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실이나 뭐 식탁이나 이런 데 꽃이 꽂혀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맞아. 그래서 아, 이 꽃이 좋아요. 꽃이 맞아요, 예뻐. 맞아. 막 꽃이 예뻐? 꽃이요? 벌써?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와닿지. 안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게 어쩌다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거나 하면 대부분 이제 꽃을 좀 많이 줄 때가 이제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게 무뎌질 때가 가끔은 있죠. 그치, 그치. 그냥 처음에 예쁘다 이제 이런데 그게 그냥 가끔 무뎌질 때가 또 있어. 근데 어쨌건 꽃이라는 거를 이제 딱 이렇게 봤을 때 좋은 느낌은 있죠. 있죠. 그럼. 근데 그 꽃을 이제 내가 살 때가 있어. 네네네네.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이제 꽃을 꽂아두려고. 네네. 그럴 때가 인생을 좀 아는 시기 같아. 예. 저는 뭐 인생을 알죠. 예. 정용경 씨가. 제 깨똑 부산은 꽃사진으로 해놓고 아이들 태어난 날짜 디데이를 해놨어요. 사춘기 시작 아이들이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깨똑 부산을 보면, 그냥 인생이. 그렇죠. 잘, 뭐, 이렇게 뭐. 괜찮다. 그렇죠. 이런 순조롭다, 느낌이잖아요. 순항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이 영민 씨가? 우리 사장님의 푸사 사진은 족발 사진입니다. 아, 유머가 있으신 분이네. 족발만 보면 그렇게 힘이 나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신대요. 근데 족발이 너무 탱글탱글 썬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푸사 사진을 봐도 그 사람이 좀 성격이나 그렇죠. 성향을 그럼.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암만요. 유머가 있고 그렇죠. 파이팅이 있으신 분이네. 정양현 씨가? 우리 아내는 예쁜 전원주택 사진을 올리고 산에 살리라 라고 해놨어요. 여보 내가 좀 더 열심히 돈 벌어올게. 이런 거는 또 많은 분들이 로망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전원생활 하면서. 맞아. 이렇게 나이 들면 전원생활 하시겠다는 분 꽤 많으세요. 그럼요. 텃밭 일고 거기에 이제 뭐 꽃도 심고 여러 가지 뭐 채소도 심고. 그리고 제주도 가고 싶 제주도에 살고 싶다. 너무 많죠. 강원도에 살고 싶다. 강원도도 맞아. 가깝고 막 이러니까. 백영민 씨가 우리 아빠는 프로필 사진이 죄다 생선이에요. 낚시를 좋아하셔서 큰 거 잡았을 때마다 프로필을 바꾸시는데 요즘엔 잘 안 바뀌네요. 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생선 말고 다른 말 없나? 생선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생선. 생선. 고기 뭐 생선. 그렇죠. 생선. 물고기. 물고기라고 그러지. 물고기. 물고기. 근데 그치, 생선. 어탁. 어떡하고 물고기 사진 생선이 너무 좀 시장 느낌이 나서 고등어 갈치 막 이런 거. 자, 김우상님이 보내준 프로필만 봐도 대충 성격이 나오는 넘버치의 스파밤 5위입니다. 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석호도모 회전 목마.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병. 중2병에 걸린 사촌 동생은 인생이 어쩌고 하는 힙합 노래 가사를 캡처해서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두더라고요. 조카야 인생 말고 영어 단어 몇 개나 더 외워 제발.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이제 꼰대야. 그래. 그럼 진짜 힙합 그 가사를 보면 야, 거기 인생이 다 있고 어쩜 그렇게 잘들 쓰죠? 그렇죠. 가사 진짜 잘 쓰는 분들은 야, 기가 막혀요. 거기다 이제 일단 이제 반항. 어떤가. 뭐, 그렇죠. 그리고 항상 약간의 어떤 일탈을 꿈꾸면서. 예, 맞아요. 나는 바닥이야. 그리고 이제 저 윗사람들을 막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파이팅도 뭔가 있고. 뭔가 좀 질러대는. 예, 질러대는. 그 질러대는 게 있지. 있죠. 예. 박윤미 씨가 사춘기 아들이 받고 싶은 선물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고 간절히 바람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 정도면 사줘야 되는 거죠.
사줘야죠. 그렇죠. 네. 이루어지네. 이루어지죠. 그럼 이루어지지. 요즘은 선물을 이렇게 리스트를 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럼요. 괜히 엄한 거에서 바꾸고 그럼. 막 이러지 그러지 말고. 그럼 제가 좋아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이상한 거 해주느니 이거 그럼, 모아서 이거 해줘라.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친한 사이여야지 되잖아. 아 그러면요 친한 사람 그러니까. 아니고서 뭐하러 그걸 저 보내겠어요. 아 그치 그치. 그럼요. 아, 보낸다고. 더 그렇죠. 김선영 씨가 전 푸사에 MBTI를 올려놨어요. 제가 INFP, INFP거든요. 완전 집순이 귀차니즘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게 이럴 수 있어. 일단 나는 I야. 넌 E야? 뭐 이러면. 건들지 마 뭐 이런 거 나는 알지. 그러지 자기 이제 안 나올 그 거야. 성향을 이제 내세우면서. 내세우니까. 예. 김은빈 씨가 우리 부장님은 회사 앞에서 파이팅하고 있는 사진이. 진짜 충성심이 장난 아니에요. 약간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는 회사 앞에서 파이팅하면 애사심이 들끓네. 그렇지. 이건 밑에 사람 피곤하지. 그렇죠. 이런 건 좀 감추셔야 될 텐데. 정소희 씨가 저희 부장님께서 사모님과 싸우신 날은 푸사를 기본으로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푸사가 뜰 땐 우리끼리 오늘은 부장님 피해야 되는 날이라고 공유를 해요. 그날 잘못 걸리면 100만 가지 잔소리를 들어야 한답니다. 그래도 이건 힌트가 되니까. 그러네요. 예, 아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바꾸나? 바꿔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푸시는 걸 그렇게 이제 푸사로 푸는 거죠. 뭔가 이제 그 어떤 나의 어떤 왜 그런 심리 상태를 조금 이렇게 표현하고 맞아요. 싶을 때 있잖아요. 손효선 씨가 제 친구는 깨톡 프로필에 꼭 와인 잔 두 잔, 커피 잔 두 잔을 찍어서 올려요. 솔로면서 괜히 커플인 척 하는 거죠. 솔로라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사실은 너도 외로움을 타는구나. 그럼 소개팅 들어올 때 빼지라 말지. 나는 커플이면서 이제 솔로인 척 하는 사람은 좀 봤잖아요. 그렇죠. 솔로면서 또 커플인 척. 좋네, 좋네. 소개팅 들어올 때 빼지나 말지. 이거는 이제, 어쨌거나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자기는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너도 소개팅 해줄까 소개팅 해줄까 막 이러니까 마치 커플인 걸로 그래, 그래, 분각을 하는 거야. 박희정 씨가 저희 신랑은 푸사가 신행 때 사진 배경이 저희 딸 돌사진에서 바뀌질 않아요. 저희 결혼 9년 차에 지금 딸이 7살인데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지 자기야. 그치 이거는 어떤 느낌보다도 괜히 해놓고 이제 계속 안 보니까 그렇죠 무심한 거죠. 무심한 거지, 거예요. 무심한 거지. 아니 저희 그 이제 예를 들면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자기 상태 메시지 같은 거에 자기 공연 날짜 정보를 올리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올려놓고 안 바꿔요.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하죠. 그 공연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냐. 바꿔라. 그러신 거지. 네. 뭐. 양민 씨가 제 아이들은 푸사로 본인들 사진을 해놓으면 깨똑이 살며시 옵니다. 엄마 제 사진 내려주세요. 얘들아 내 깨똑도 내 맘대로 못하니? 못해요. 못해요. 요즘 아이들 초상권이 있어서. 그럼. 그리고 네. 뭐 지 잘 나왔네 못 나왔네. 그렇지. 뭐. 예. 맞아. 이제 이런 시대구나. 엄마 제 사진 내려주세요. 그렇죠. 막 이런 거. 그래요. 자 오이고. 소코도모의 회전 목마를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깨똑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에 비타민 우리 호이 김호영 씨와 네모대로 넘버 7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어요. 자, 9087 님이 호이 오빠와 2008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오빠 공연 마치고서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서 저도 푸사로 바꿔볼까 싶은데 오빠 괜찮아요? 허락을 먼저 구합니다. 크크. 요새 대세 호영 오빠와의 추억이네요. 오빠도 저도 되게 젊었네요. 저만 늙은 듯해서 서러워요.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네네네. 보고 이제 될 건지. 어머. 이게 호영이라고? 전해요. 어머. 이거 꽤 됐네. 이거 아우, 얼굴은 이쁘다. 아우 두 분 다 이쁘세요. 근데 호영 진짜 애기네. 이거 괜찮은데요? 올려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예, 예, 예. 네, 상관없어요. 오. 세상에. 오. 어머. 2008년이면 꽤 됐지. 어쨌거나 10. 넘었죠. 어, 10년 훨씬 넘게. 그렇죠. 거의 진짜 15년 15년 정도 됐나 보다. 그렇지. 애기네. 웬일입니까? 애기네. 15년, 16년 전 얘기네. 예,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사진은 개인 사진이라 보는 날은 안 띄우고 저희 둘만 볼 수 있었어요. 네네네. 예, 9087님. 마음대로 쓰세요. 예. 2599님이. 그래도 엄마, 아빠 내 사진 내려주세요 하는 자식들은 낫지. 저는 언팔. 수취 거절당했어요. 딸과 접속이 안 돼요. 집사람에게 물어보니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 요즘 또 이런 거 있더라. 예. 그렇지. 거긴 또 자기만들의 공간이니까 예, 엄마 아빠가 맞아. 와서 또 보는 거는 쑥스러워. 그렇지. 그래. 맞아. 요즘은 이렇더라고요. 박영현 씨가 예전에 친구가 집착하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휴대폰 바꾼 척 하려고 푸사를 감귤 판매 사진으로 해놓더군요. 그래 이런 거 있어. 맞아. 괜히 막 무슨 이렇게 쌀집 사진을 해놓고. 그렇지.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해놓은 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라. 맞아. 자, 김우상님이 보내준 프로필만 봐도 대충 성격 나오는 넘버 7 빠밤 4위곡입니다. 그대 내 곁에 선순환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3위 심수봉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꾼 친구들도 빼놓을 수 없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늘 프로필 사진을 커플 사진으로 바꾸고 사귄 날짜를 기록해 두는데 참 민망하지도 않은지. 저는 연애는 조용히 하는 편이라서 이런 스타일이 이해는 안 가네요. 이건 뭐 완전히 개인적인 뭐 성향이죠, 진짜. 그렇죠.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요? 네. 저는 당연히 조용하죠. 아, 그래요? 네. 의외로 또. 그럼 또. 은밀하게. 조용하게 또 하는 스타일이지.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또 남발하고 그러면 또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또 남발하고 싶은 게 또 연애 어떤 성향이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다르거든 사람이 막. 아니, 사뿐사뿐 걷고 막 괜히 막 뭐 이렇게 흥이 나는 신바람이 나는 그 느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연애를 하고 있다 혹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슬쩍 감도로 느낌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대놓고 막 커플링을 올린다든지.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는 조금 지향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이제 우리가 느낌만 봐도 알잖아요. 그쵸. 어떤 사진의 느낌만 맞아, 봐도 그러니까 이런 분은 또 그렇게 해놓는 성향. 그렇죠. 이향숙 씨가 프로필만 봐도 연애 중인지 헤어졌는지 알 수 있죠. 올 아들 얼마 전까지 깨복던 사진들로 도배하더니 갑자기 다 사라졌더라고요. 굳이 묻지 않았어요. 맞아요. 딱 보면 알죠. 알죠. 예. 양윤정 씨가 내 남친은 프로필 사진을 저로 안 해놔서 서운하더라고요.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도 백지로 해놨어요. 그치 이게 살짝 서운하지. 그게 서로 이제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럼 왜 내가 창피해? 왜 나를 말을 못해? 그렇지. 왜 남자친구라고 말을 못해? 어디 가서 뭐 솔로인 척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여자친구라고 말을 못해? 그리고 또 마침에 너무 자기야 그거 좀 내려줘. 그렇지 또. 오상훈 씨가 우리 딸은 잘생긴 아이돌 사진이에요. 우리 오빠 최고 평생 사랑할게 라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또 한 달 만에 바뀌고 뭐 이렇게 사랑이 가벼운가요?
그렇죠. 그럼 마음은 또 갈대니까요. 왔다 갔다 예, 하죠. 왔다 갔다 하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네. 류지우 씨가 저희 엄마는 프로필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고 상태 메시지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놨어요. 음악도 김경호님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로. 어머. 센스 최고다. 진짜 너무 와닿네요. 그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야. 정동숙 씨가 아들 학교 동창 엄마들은 요즘 본인 자식들 대학 합격증을 프사로 해놓더라고요. 참나 너무 자랑이 노골적이야. 아 근데 뭐 엄마들이 뭐 그럼. 자식 자랑하는 건 흉도 아니고 그렇지. 예, 또 그럴 이렇게 수 하고 있죠. 싶죠. 그럼. 예, 예. 그리고 또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또 가족도 되고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기쁘게 하는 사람도 가족이고. 가족이고. 자 김우상님이 보내준 프로필만 봐도 대충 성격이 나오는 넘버 7 빠밤 3위입니다.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맞춰라. 시간 좀 내줘요. 3위 포메닛 이름이 뭐예요? 본인 얼굴에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은 본인 셀카만 막 몇십 장씩 등록해두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의 사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뉴규 너무 보정을 많이 해서 실물이랑 너무 다른 사진을 떡하니 등록해두는 거죠. 그래서 사진만 보면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이름을 두 번씩 확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정이 너무 잘 되니까 진짜 가끔 실물을 보면 깜짝깜짝 놀랐죠. 깜짝 놀랄 때가 예, 많죠. 예, 예. 정말로. 근데 하도 보정을 하다 보면 그게 내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네. 박현정 씨가 제 친구는 꼭 프사를 뒷모습으로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뒤태 미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뒤태 미녀도 되게 미인인 거죠. 예, 예, 뭔가 이제 장문진 씨가 비밀 사내 연애 중인데요. 저는 티내고 싶을 때 일부러 디데이 며칠 이렇게 써놔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뭐 좋은 일 있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렇게 궁금증 유발형도 있어. 있어. 맞아. 그리고 막 최악의 상태도 막 해놓고 나는 막 마무리할 거야 막 이러면서 뭔가 이제 의미심장한 뭐야 왜 그래 왜 그럼 이제 만약에 연애 중인 사람이면은 이제 헤어지려는 건가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그리고 내 마지막 식사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박영현 씨가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해놓고 일하기 싫다고 요란하게 써있는 푸사로 바꿨는데 글쎄 설정을 반대로 했던 거예요. 직장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요. 직장 선배가 놀려서 바로 바꿨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요즘 멀티 프로필이라고 설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야, 다양하다. 맞아 막 두 개 세 개 이렇게 한 거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다양해. 그러니까 뭔 소린지 막 요즘 부캐도 있고 또 뭐 막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또 그렇게 가면 또 힘들어지지. 힘들지. 이주연 씨가 올 엄마는 엄마 반찬 사진을 푸사로 올려놔요. 오늘은 무슨 요리? 오늘은 무슨 요리? 근데 집에서 먹는 음식이랑 너무 다르잖아, 엄마. 아, 엄마들도 이래? 막 엄청나게 막 갈비찜에 그렇지. 막 잡채 놓는데 그거는 그냥 사진이고 사진용인 거고 라면. 혹은 이제 차린 모양을 뭔가 푸드 스타일리스트처럼 제대로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는 막상 그냥 먹을 때는 그냥 냄비째. 아 이런 것도 있네. 근데 또 보면 늘 자신이 먹는 저녁 네. 점심 쫙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대단하게 해놓고 드시네. 진짜. 그래도 야, 그건 존경스러워. 심지어 혼자 먹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네. 많잖아요. 이 주연 씨가 우리 엄마는 엄마 반찬 했네요. 네네네. 네. 자 노래로 이어가야죠. 네. 자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시간 좀 내줘요. 이름이 뭐예요? 자 김우상님이 보내준 프로필만 봐도 대충 성격이 나오는 넘버 7 빠밤 2위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잠깐만요. 있어봐요. 왜냐하면 예, 저 노래하지 말래요. 그렇죠. 예. 네. 좀 갑자기 기가 놀래가지고. 네. 자 그러면 2위가 허밍.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 나만의 연인 그대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걸 어떡해 2위 허밍 어반스트레오 하와이안 커플 반려견 반려묘 사진을 해두는 친구도 있죠. 이런 친구들은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꿔도 자꾸 보고 싶어져요. 저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키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의 반려견 사진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반려견 반려묘 사진. 그렇죠. 정말. 아 너무 귀여워. 예, 진짜. 너무 귀엽고.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행복할 때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뭐 네.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나온다, 막 이런데 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준이가 패드에다 슈를 잘하면 이제 깎아를 주는데 네. 그 깎아를 먹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그 소리며 뭐며 결국 내가 진심으로 행복하면서 웃으면서 아 이런 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구나. 맞아, 우리 화정 DJ도. 그 깨똑이 프로필 사진이 준이었나? 아 그래요? 그 바탕화면이 준이야? 아무튼 그래. 몰라. 나 우리 조카가 해줘서. 자 여기 0606님께서 예. 제 푸사예요. 개와 고양이 아름다운 투샷 어떠세요?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아우 이뻐. 아우! 어머 지금 어머, 사진 나가고 있죠? 어머 고양이랑 어머, 강아지랑 어머,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어머 아이컨택 하는 것 좀 봐. 어머 아니 어머, 그리고 어머, 어머. 저 이렇게 단발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이쁘게 잘랐네. 어머. 어머. 두리두리 어머 이쁘네. 이쁘다. 이름이 뭐예요? 세상에 어머 진짜. 지금 보라 보시는 분들 보이시죠? 어머. 확실히 이렇게 동물 사진 아이들 사진은 진짜 이렇게 막 참, 행복해. 행복해. 예. 아이고. 또 네. 어머 그러고서 얼른 우리 호영이 깜짝 놀랐네. 유정현 씨가 저는 반려동물 용품 회사에 다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 대부분의 푸사는 다 같이 살고 있는 댕댕이, 냥냥이들 얼굴 사진이에요. 그래서 깨톡 단체방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동물들끼리 회화하는 것 같아서 너무 웃겨요. 맞아. 근데 이렇게 산책할 때 뭐 아우 얘는 몇 살이에요 막 이럴 때 그렇죠. 보호자 얼굴들을 진짜 서로 안 보는 것 같아. 맞아. 진짜 강아지 얼굴만 보고 그렇죠. 고양이. 아이고 네. 9044님이 저는 이번에 새 차를 사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푸사에 올렸는데 아무도 너 차 샀어? 물어보지 않아요. 제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 차가 너무 좋은 건가? 어머, 그래서 그런가? 그런가? 그렇지, 이렇게 남자들은 또 자기 로망의 차 있죠. 이렇게 뭐 해놓는 게 있으니까. 어이구, 근데 이런 것도 좀 섭섭하겠다. 물어보질 않으면. 그러니까 그 차에 옆에 있는 모습. 그치. 뭐를 사실 글 찍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대, 운전대. 운전대라도. 고개 이렇게 그렇지. 나오잖아, 만큼. 자, 김우상님이 보내준 프로필만 봐도 대충 성격이 나오는 넘버 치스 빠밤 1위 곡입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헤며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쉰 어가면 추울 텐데 1위 이명웅 사랑은 늘 도망가 제가 이 노래를 온전히 듣고 싶어서 따라 부르진 않았어 어머 죄송하네요 아니 우리 호영씨 괜찮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예. 우리 할머니 프로필 사진은 언제나 우리 가족 사진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프로필 사진 바꾸는 법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렸더니 헐 이명웅 사진으로 바꾸신 거 있죠 할머니 손주 손녀보다 이명웅이 더 좋으신 거예요 다음번엔 할머니를 위해서 이명웅 콘서트 티켓 꼭 성공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네. 아, 그럼. 맞아요. 임영웅 씨 이렇게 해놓으시는 어르신들도 엄청 많죠? 많아요. 와, 근데 이 노래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이따 전곡으로 다 들어야지. 들려드릴게요. 자, 2316님이 중학교 2학년인 제 딸은 제 큰딸은 프사에 매일매일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하루는 너무 서운해서 아빠랑 사진 한 장 찍을까? 하고 딸 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아직도 그 사진은 업로드가 안 되네요. 아이고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야 매일매일 찍은 사진 업로드하는구나 좋은 거죠 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지. 예, 예. 아이고.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주신 김우상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네. 변 주인님이. 호이, 이마가 어쩜 그리 반딱반딱해요? 오늘도 끌어올려. 그래, 왜 이마가 이렇게 반딱반딱해? 그래요? 예. 한번 퍼프로 눌러야 되나? 아니야, 누른 뭐 아니 퍼프고 뭐 간에 뭐 아니,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팩트는... 속광이 아우 제품을 공유해 슬쩍 한번 나중에 공유 좀 해야 되겠네. 자, 호이 씨 오늘도 재밌었고요. 네. 자, 오늘 1위고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할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해피 먼데이. 해피 먼데이.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에러, 에러, 에러.